레트로 박쥐 소화. Ladies and gentlemen, 어스름 줘. 항상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틀어박쥐. 근데 엔터키를 세게 눌러버리는 바람에 키가 안으로 푹 박혀버렸답니다. 어스름하게 어스름하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반다이몰에서 DX 요기요 GU 프로토타입 갱신 사이트 요툰주가 오픈되었다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요기요 치로 노래 부르는 요괴 메달을 만나보자고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툰주 바로 가기 밑에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자, 요괴 메달랜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기존에 그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열려 있고요. 자, 요기요 GU 프로토타입 되어 있고, SD카드로 하시는 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거랑 같은 방식이 겠죠. 자, U 버전 2 7월 4일부터 배포 예정이야. 근데 벌써 오픈됐다고 그래. 아, 이 사이트만 오픈됐고 데이터는 아직 배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갱신 버전 2 이상 버전 2로 나오나 보네.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 되나? 자, 윈도우하고 맥킨토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갱신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데 SD 카드에 YKI 파일이 한 개 이상 두 개씩 뭐 두 개 세 개씩 있으면은 갱신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별거 없네요. 자, 이건 없고, 아, 윈도우 이걸 클릭하면 되는구나. 자, 윈도우 클릭해 봅시다.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도 다운로드 페이지 있고 동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D카드에는 뭐 IK 요거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조금은, 아, 지금 안 되니까 7월 4일날 오픈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일본 걸로도 갱신이 가능한데 갱신을 했다가 되면 나중에 그 한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배포 데이터 7월 4일날 나온다고 돼 있고요. 버전 2 이상 클릭을 하게 되면 갱신 데이터는 7월 4일날 배포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거 같고요. 갱신 방법 설명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저번에 한 거 갱신하는 방법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뭐야, 괜히 기대만 주고 되진 않게. 자, 저번에 한 거 방법이랑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뮤직 메달 라인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자, 이거를 들어볼 수 있다고 저번에 그 일본 걸 한번 들려드렸는데, 자, 한국 거 들어봅시다. 집안양 노래 가사 필살기냥. Ladies and gentlemen, 브리티쇼. 방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는 집안양. 집안양의 복대에는 초코바가 무려 15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연서 무진장 좋아하겠네. 틀어박지도 있고요. 자, USA 뽕. 아, 우사 뿅. 또 한번 들어볼까요? 미리 듣기. Ladies and gentlemen, 어스름 줘. 한번 화가 나면 사그라들지 않는 우사병. 최근엔 장롱 모서리에 새끼손가락을 찢는 바람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스름하게 어스름하게 자, 7월 4일날 하면 이제 그때쯤에도 또 메달이 나온다는 건데요. 틀어박지도 있고요. 이게 단가? 자, 여기 보시면 밥도둑들. 이게 뭐야? 희한한 것도 많네. 자, 밥도둑들. 그 다음에 덤법 뭐 투루투, 핫소울 브라더즈, 방방콕콕, 뭐 썸머 워치, 도깨비 소년단, 부기부기. 도깨비 소년단하고 부기부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Ladies and gentlemen, 도깨비 소년단! 염라대왕이네. 최강의 요괴들로 유명한 이 그룹. 평소 땐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푹 차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있고 부기부기 마지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부기 소환. Ladies and gentlemen, 부기부기. 최근 들어 랩과 힙합 음악에 푹 빠지게 된 이 세 명의 요괴들. 랩 연습으로 입술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촉촉한 립밤을 잔뜩 구입했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조만간 이제 메달도 나올 것 같고요. 뭐 다량하고 나올 것 같은데 유닛은 또 뭐야?
대만 다시 쪽, 아 이쪽 가면 또, 또 있네요. 이쪽에 밥도둑들, 뭐 덮밥 크루즈, 뭐 희한한 것들. 자 이렇게 많이네. 도대체 매달이 어떻게 파, 그 개별로 판매, 앨범식으로 판매를 할지 한꺼번에 판매할지 아무튼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기대되는 제품이고 우리 연서가 무진장 좋아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요거 이제 7월 4일부터 오픈되고요. 아마 이제 제품도 나올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